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 이제 종목 상담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마음이 무겁네요. 아무튼 이게 다 뭐 이렇게 좋으면 좋은데 시장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예, 아무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서정희님께서 고바이오랩을 이제 물어보셨고, 고바이오랩도 올해 연초에 되게 좋았다가 그냥 이제 밀려버린 거죠. 이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예, 그게 뭐 이 여기 관련된 회사 고바이오랩, 천랩, 여기 나와요 마이크로바이옴, 예, 지노맨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부상하는데, 아무튼 천랩 같은 경우 이제 CJ 제일리다인가요? 거기서 뭐 인수한다는 그것 때문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고, 장내 미생물 대사질은 이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장내 이 대장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각광을 받는데 올해 바이오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분명히 반전의 기회는 옵니다. 이쪽 섹터가 다 이래요 지금. 이 천랩만 좀 한번 그때 CJ 인수 때문에 그랬고, 지노맨 컴퍼니도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예, 여기서 그죠. 그렇지만 장이 꺾이면서 3사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고바이오랩이 제일 못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려보시고 내년에 반전 한번 기대해보세요. 예, 분명히 성장성은 있는 섹터입니다. 구경 GNM은 무료 사이트에서 추천받으셨어요. 예, 구경 이게 3200원 5월달에. 아니 뭐 어디서 추천받고 그거보다도 뭐 희망이 있으면 되죠. 뭐 좋은 기업이면 올라가는 거니까. 판유리 가공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공 건설 쪽이네요. 건자재. 그러면 이쪽이 요새 업황이 좋은데 돈을 못 벌었네요 생각보단. 그래도 2분기에 흑자 전환했어요. 그 점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 아 이게 알고 봤더니 정치 테마주네요. 여기 김경수 씨라고 써있네요. 맞죠? 대법 유죄 확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 일부 테마주였나 봐요.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면 지금 좀 가져가 보세요. 예. 지금은 탄소 중립 관련주. 근데 왜 안 가죠? 탄소 중립이면 가야 되는데 주가 너무 부진. 작년에 너무 오버했네요 여기서. 그죠? 이때 저 휴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너무 많이 오버슈팅을 하면 다음 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경 GMM은 지금 주가도 많이 빠졌고, 예, 비중 많지 않으시니까 잘 버티세요. 예,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너무 여기서 테마성 재료로 너무 움직여서 그런 거지. 여기 한 2500원까지는 들고 가시고 거기 가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금호석유가 좀 아쉬운 게 송현전이 다 왔다가 또 무너졌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예,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뭐 버티시는 수밖에 없음. 배당을 일단 주고, 예, 그리고 업황 꺾인다고 해서 빠진 거예요 여기서. 여기 30만 원부터 빠진 거예요 주가. 거의 반토막 났어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예. 요 레벨에서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지금 시장도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그때랑 달라진 건 없어요. 여기도 그렇고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페스도 이제 그 급락장에 이제 빠지진 않는데, 제가 금요일날 보고서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쁠 건 없어요. 예, 삼성이 투자하는 것도 맞고 인내심을 좀 가져보세요. 네, 또 4만원까지는 저는 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추가도 괜찮긴 한데 12%면은 한 15%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 뭐 너무 공격적으로 늘리지 마시고, 예, 한 12, 15면 괜찮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김치캔님께서 29,100원에 갖고 계시죠. 이거 너무 좋았죠. 근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망가지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기관들이 툭툭 건들면 쭉쭉쭉 빠져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올라갈 수 있으면 버티는 거고, 그런 모멘텀이 있다면. 근데 덕산테크업은 OLED 대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올라왔던 거고, 덕산 네오룩스처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동안. 네, 근데 이제 기회는 오는 거예요. 진짜 기회 오잖아요, 요 레벨. 테코피아도. 그래서 보유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매수를 여기서 하신 거예요, 29,000원이면. 너무 좀 올랐을 때 하신 거죠.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해보세요, 여기.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24,000원. 저 자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엔지도 이게 OLED 세정 장비 반도체 좋은 기업이에요. 작년에 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6만원까지 갔다가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7,000원짜리가 8배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많이 오른 기업의 후유증이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게 이 기업이 계속해서 뭐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뭐 주가는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유해 보시고, 다만 올해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70억밖에 못 벌었어요. 작년에 163억을 벌었는데 같은 기간. 그러니까 주가가 부러진 것 같아요. 실적 충격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다시 숫자로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너무 늦었고요. 36,000원이면 여기서 하셨네요. 여기. 지금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힘들어요. 아, 이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충분히 눌러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끝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좀 시간을 갖고, 보시고. 아니, 회사는 되게 좋아요. 반도체 단가가 싼게 아니라, 회사가 이제 세종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진 게좀 이제 화근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반도체 업황의 문제라기보단 지금, 반도체 전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호재도 안 먹혀요. 전혀 안 먹혀요. 이 삼성전기 있잖아요. 삼성전기가 오늘, 그 금요일날 호재 나왔는데도 안 먹힙니다. 1조 원짜리 뭐 AMD 기판 뭐 이렇게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안 먹힙니다. 안 돼요. 그냥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IT가 그러니까 좀 이겨 내셔야 될것 같고, DNF는 지금 이것도 너무 많이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진 거고. 아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DNF도 반도체 전구체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거 국산화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DNF는 저는 예전부터 좋게 봤어요. 작년부터도 봤고요. 방송에서도 몇번 작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때 한참 안 갔었어요. 당시 아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정확히 날짜는 뭐 당연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다 갑자기 한번 갔다가 또안 가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또 원위치 됐고, 버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디오는 어제 제가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예, 뭐 버티시면 되고, 어제 방송 보시면 돼요. 금요일날, 예, 마감 시황에. 좋습니다. 대성창투는 SYS님께서 5,200원에 40%. 여기서 하셨네요. 예. 아니,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테마성 재료나 많이 올랐던 기업을 내가 고점에 샀을 때는 그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팔아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압니다. 그 솔직히 말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이름 벌어졌으니까 가지고 가시고요. 창투사들이 다시 가는 방법은 시장이 좋아지면 돼요, 코스닥이. 코스닥 보통 연말 연초 좋거든요. 예, 지금 모멘텀 없죠. 그러니까 무너지는데 바닥까지 왔고, 기다리시면 또 좋은 호재 나오면 올라가겠죠. 창투사들은 자회사가, 그러니까 지분 투자한 회사가 상장할 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나올 때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세요. 대성창투는 요게 요것도 뭔가요? 정치 테마 준가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인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 쪽은요, 이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정치 테마는 전혀 몰라요. 아무튼 여기 올라오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는 짧게 짧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덴티스요. 덴티스는 13,950원에 이거는 이 기업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빠져요. 요새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기업들도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정말 짜증나죠. 덴티스 그 투명 교정기 회사 좋아지거든요, 그래. 원래 적자였는데. 하, 근데 좀 답답합니다, 진짜. 네. 뭐 버티셔야 됩니다. 여기도 임플란트나 이 투명 교정기 시장 커지니까. 맞죠? 예.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아니 오후하다가 지금 엄청 빠졌죠. 다들 그래요. 이겨내시고. 동국제약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도 지금 좋지가 않나 봐요. 이게 이제 많이 빠졌고 기다리시고요. 아니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보신다면 사도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뭐 모멘텀이 없으니까 시간 걸리겠죠. 아무튼 MSP님, 킴미타님, 손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내년 실적 기대. 왜냐면 올해 자회사 그 설비 투자하느라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영원히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보유 끝까지 해주시고요. 레몬은 이게 그 이게 무슨 회사라 그래야 되죠? 이강민님. 그 마스크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스크는 사실 이제 남아 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중 6%에 37%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파셔서 뭐 하겠어요. 비중도 6%니까 한 번의 기회가 오겠죠. 좀 기다려 보세요. 돈을 작년에 이렇게 벌었는데 올해 또 적자 나잖아요. 왠지는 뭐 공급과잉 이슈 때문인 것 같고. 다만 한 번씩 이렇게 모멘텀 생기면 올라와요. 지금보다는 8,000원에 파세요. 8,000원 기회 줄 때 파세요. 항상 무너질 때는 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작년에 너무 좋았던 기업인데 진짜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네요. 지금은 아무튼 오를 때 기다렸다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은 바닥은 찍었습니다. 근데 롯데쇼핑도 갈만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좋을만한 게 없어요. 뭐 온라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도 고만고만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마트도 안 돼요. 저도 이거를 이게 바닥이에요. 근데 이마트 뭐 이런 거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마트도 안 좋고 요새는 뭐 유통도 다 빠집니다. 뭐 현대백화점. 네, 솔직히 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유통주에서는 그래도 현대백화점이 가장 무난은 한 것 같아요. 원래 백화점 본업에서 돈은 잘 벌어요. 그래서 한번 교체도 고민은 해보세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교체하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뭐 롯데쇼핑이 호재 나와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롯데 쇼핑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하신다면 저는 현대백화점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뭐 분명히 한 번씩은 올라가겠죠.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현대백화점도 한번 오르긴 할 텐데, 그럴 때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은 매도할 구간은 사실 롯데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교체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롯데케미칼도 그냥 좋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마리님 이루면 빛난다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소 사업도 진출하고, 근데 빠진 거는 꼭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롯데 뭐 포스코 다 합니다. 예, 다 하고 수소 비즈니스 할 거고 연료 탱크도 할 거고, 이게 일진아이솔루스가 하는 연료 탱크 사업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석유화학 좋거든요. 사실 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솔직히 오늘도 보면 이렇게 급락했다 올라오는데 버티시면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그 매수하신 단가는 회복될 거예요. 그때 정리해버리세요. 구조적 성장은 아니니까. 예, 회복 좀만 기다리시고, 단 2주 정도는 걸리겠죠. 왜냐,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지수가 진정되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수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은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힘내시고요. 예,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예, 지금 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슈피겐 코리아는 그 언 UK 나우님이 그 물어보셨는데 62,000원에 이게요, 그 케이스 만드는 업체인데 너무 지금 안 좋죠. 상황이 아이폰 위주로 많이 케이스 액세서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보이세요? 연간 800억 번 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 2분기에 겨우 70억, 4 곱하면 280억이죠 그러니까 실적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소 연간 100억씩은 벌어야 돼요. 분기당.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금 쌉니다. 주가는 되게 싸고요. 예, 크게 빠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더블폰이라는 새로운 기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잘 가져가 보세요. 예. 아니요, 손절할 이유는 없고요. 여기까지 한번 반등해주면, 저번에 여기까지 왔는데 57,000원, 6,000원 여기서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우 하이텍은 주가는 지금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그래서 섬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7,050원의 비중 45% 언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냐 이걸 물어보셨고, 아 근데 이거는 많이 올랐어요. 성우 하이텍이. 예, 그랬다가 좀 빠지는데 아마 전동화 부품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새 여기 보세요. 홍준표 이 후보랑 뭐가 있나 봐요. 이게 특징주로 자꾸 저런 게 나와. 저거 안 좋은 거거든요. 이제 저기면 이제 테마에 엮여버려요. 그래서 9월 8일 날, 9월 8일 언제죠? 요 날이죠.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급등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대선 관련주면, 원래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 반등할 때 여기 6,500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정지 테마 엮였으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죠. 이럴 때 일부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IS 동서도 뭐 건설주 워낙 안 좋으니까 요새 그냥 흘러내려요. 그 폐기물 관련주 갖고 있고요. 코엔텍, 인선이엔티. 예, 그래서 요새 건설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일단 인선이엔티도 갖고 있고 폐기물 사업 하잖아요.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2분기 예, 건설주 그래 실제로 좋았는데 이건 안 가더라고요. IS동서. 예, 왜냐면 자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뭔가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셨군요. 이때 한참 높을 때 여기서. 예. 아니요, 가지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요 자리거든요.
언제 올라갈지는 지금 모르지만 IS 동선 지금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구간에선 팔 필요는 없어. 건설 경기는 이제 정부에서 공급을 계속 풀어주니까 더 나쁠 거는 사실 없는데 그걸 반영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 돈은 되게 잘 버는 기업이고 자회사들 단단하고 연간 1200억 정도 벌어요. 잘 봅니다. 예. 그래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답답하지만 뭐 어쩔 수 없네요. 언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지만 건설주는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뭐 6만원 간다고 뭐 100% 장담은 못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리거나 할 기업은 아니에요. 건설주가 나중에 주도주 되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6만원 부근. 그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산업도 물어보셨는데 네, 평균 단가 14,000원에 일상개미님께서 네, 탄소 배출권 모멘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목재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목재 가격 올라가면서 주가 한번 확 올라갔다가 다시 좀 조정받고 지금은 옆으로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7월에 뭐 보고서 나오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원자재 가격이 워낙 튀는데 이제 지금 뭐 목재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너무 이게 실적 예측하기 힘들어요. 200억 벌다가 90억 벌다 50억 벌다 다시 300억 벌고 예측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사실. 예, 목재 선물 가격 예측이 안 되니까. 네, 분명한 거 올해 저평가된 거는 일부 좀 맞는 것 같아요. 주가 자체가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뭐 엄청 쌉니다 뭐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이제 옆으로 좀 가고 있는데 14,000원이니까 여기 매수가 오면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12,500원 정도 하고 이게 딱 보면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를 돌파할 만한 뭔가 트리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목재 가격이나 이런 거겠죠. 그게 안 보이면 못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애매하시다면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4,000원 정도 매수하신 단가 근처 온다면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님이 이노와이어리스 말씀해 주셨는데 통신 장비는 다음 주부터 미국의 주파수 경매 좀 들어가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오늘 빠진 거는 시장 때문이고요.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죠 여기. 예, 기다리시면 뭐 가는 건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SFA도 지금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시니까 더 사지 마시고 되게 좋은 장비 회사인데 못 갑니다 지금 주가. 예. 옆으로 그냥 늘어지고 있고요. 한 번에 좀 오버슈팅 나왔다가 다시 늘어지는데 시장도 안 좋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당분간은. 더 늘리지 마세요. 늘리실 필요는 없고 여기 아마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번에도 한번 회복된 것처럼 올라올 때 그때 정리는 해주세요. 좋은 회사인데 저도 이 기업이 아니 이거 너무 좋아요.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뭐 자동화 설비라든가 되게 막 다양한 2차전지 장비 매력 있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이걸 깰 만한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겁더라고요. 일단 뭐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너무 늘리지도 마시고 그 단가 회복될 때 조금 줄여나가자. A프로도 되게 괜찮은 기업이고 예, 뭐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아니 그냥 무너뜨려 보이더라고요 장비 회사들을. 예, 폐 배터리 사업도 있고 한데 아니 뭐 그게 근데 당장 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좋아지면서 같이 빠졌죠. 근데 오늘 또 시장 안 좋다고 또 밀어버리고 다시 원점에 왔고요. 이게 신규 상장하고 최저점이 여기거든요. 다시 원 자리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정말 기업들이 어렵죠.
A프로도 버티시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지. 왜냐면 2차 전지 장비 이제 설비 투자 해야 되니까. 이번에 SK가 한번 했잖아요. 아, 그 포드랑. 그래서 LG도 지금 향후에 또 투자 기대감도 있으니까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M하고 이게 이 배터리 화재 사고 때문에 조금 그러긴 했지만 GM도 지금 배터리 부족해요. 그리고 미국에 공장 짓고 있으니까 기다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얼마 없으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에이소프트는 이제 어제도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나쁠 건 없죠. 네, 그럼요. 네, 보유하시고요. 77만 원이면 여기잖아요. 뭐 여기까지는 바로 못 가죠, 당연히. 네, 점진적인 회복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린지 W 반응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70만 원 회복 될 때까지는 뭐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늘빵 내 삶은 내가 좀. MCNEX는 사실 작년에 너무 좋았어요. 작년 올해 초에 아시겠지만 이때 제가 날짜도 기억나요. 요 날이었어요. 요 날. 이때 MCNEX는. 근데 이제 이때 애플카 터져가지고 너무 급하게 날아가니까 그 후로 애플카 하지도 않고 주가는 지지부지. 그리고 실적 안 좋으니까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맞는데 자율주행 카메라가 앞으로 많이 쓰이니까 보이시죠? 이 주가 상승. 그죠? 예, 몇 년간 이게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부러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되는 회사니까 가져가시고. 다만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좀 힘들죠. 당장 뭐 여기는 괜찮아요. 이 구간은 이 구간은 뭐 금방 회복돼요. 시장 좋은데 여기서 사신 분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 솔직히 회복하기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 하셔도 안 되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그 이벤트 나올 때까지는 가져가셔야죠.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기다리면 올라오는데 여기는 뭔가 큰 호재가 하나 터져야 돼요. 그게 뭐 또 애플카 이슈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과한 하락이에요. 시장 영향을 받아서. 예, 뭐 안타깝지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뭐라고 딱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분위기가 지금 그러니까. 물론 뭐 바닥은 거의 나온 상태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문제죠. 예. 손절은 할 자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손절을 하려면 올라와서 여기 4만원 후반 왔을 때 그때 손절매를 하세요. 하실 거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유닛 테스트는 이 안 좋은 장에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는 같아요. 솔직히 강남포럼 해결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이게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그 태양광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비중 그대로 원티드 랩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원티드 랩 평단 7만 원이세요. 무상증자 결정했네요. 증자 받으시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10일이니까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무상증자도 받으시고 10월 8일 종가에 이 주식 갖고 있으면 무증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그래서 예, 증자 여기 한번 나오고 급락했는데 예, 들고 가십니다. 보통 이렇게 유상자 무증하는 기업들이 되게 우량주가 많아요. 그래서 더 살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사셨네요. 7만원. 그래서 무증하니까 갖고 가시고 여기 본전 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네. 그때 조금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직 아 그 일자리 그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하고 막 그런 거네요. 그죠? 네. 신규 상장 있고 아주 좋아요. 좋은데 신규 상장자 항상 이래요. 물량 부담이 있어가지고 일단 오면 정리하세요.
괜찮은 기업입니다. 원익 QNC 좋은 기업이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게요. 그냥 죽어요. 반도체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끝도 없이 빠집니다. 여기까지 왔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역시 좋은 기업이네요. 전 매수 기회죠. 원익 QNC 정말 좋은 기업이잖아요. 사고 싶어도 못 샀던, 너무 올라가서. 근데 막상 오니까 못 사겠죠. 무서워서. 근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돼요. 이 원익 QNC가 어쨌든 이 쿼츠, 예, 식각 부품인데, 부품이라고 하는데 소모성 부품인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주도주죠. 주도주.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가 될 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원익 IPS도 똑같아요. 반도체 장비 안 가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안타깝지만.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좀 그러네요. 아, 좋은 회사 맞는데 더 사면 안 됩니다. 한 종목에 되도록 20% 넘지는 마세요. 예, 기다리세요. 뭐, 아니, 손절할 이유 없습니다.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예,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30% 넘게 빠졌죠. 고점 대비. 뭐 국내 최대 장비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다 지금 반도체 많이 물려 계시는데 반도체가 지금 못 가잖아요. 미국도 망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좀 개선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인내심을 갖고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김나나님, 월덱스는, 월덱스도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22,000원이면 본전 근처인데 뭐 버텨야죠. 예,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없어요. 반도체는 지금 다 안 좋아요. 다 단기적으로. 근데 그 안 좋은 배경이 첫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월덱스도 과하면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 근데 그건 새로운 건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거.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인데 진짜 많이 올랐죠. 5,000원. 작년에 저도 5,000원대부터 막 봤었거든요. 5,000원, 6,000원 했었거든요. 이게 3만원 갔으니까. 제가 과할 정도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두 달? 두세 달? 뭐 많으면 두세 달 정도 기간 조정 이런 그거를 각오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유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와이팜은 치키차카 조건이 그 이게 좋은 회사 인수했어요. 테스나. 예, 좋은 회사인데 아, 이거는 뭐 주가의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 보세요. 본업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품 회사인데 본업 때문에 그래요. 가져가셔야죠. 예전에 여기서 하셨네요. 예. 테스나 인수하면서 그냥 주가 올라갔던 거죠. 근데 막상 정작 테스나는 급락해 버리고 와이팜이 인수된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장이 망가지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테스나도 엄청난 주가 상승이죠. 사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맞죠. 근데 그 이유, 오른 이유는 있어요. 그만큼 독보적인 기업이니까. 테스트라는. 그러나 와이팜의 인수 후에는 좀 주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거기다 지수 폭락하고. 와이팜이나 지금 둘 다 똑같은데 운명 공동체인데 뭐 팔 이유는 전혀 없어요. 뭐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후공정은 계속 좋습니다. 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위지윅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예, 그 컴투스로 이게 변경됐고. 아니, 미래 성장률 맞아요. 메타버스 관련주고 좋은 기업입니다. 되게. 예, 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면 적자인데 뭐 드라마 관련주 뭐 드라마 특수효과 뭐 이런 것도 하고 해보세요. 주가 보이세요? 예, 이제 좀 비중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 정확히 매수가네요. 잘 줄이시고 싸게 쌀 때 사세요. 예, 싸게 잡아요. 지금 높은 위치잖아요. 적전돼서. 예, 지금은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형 솔루텍은 뭔지는 모르겠네요. 적자 기업입니다. 이게 보면 적자고 스마트 휴대폰 카메라 렌즈 만드는 회사네요. 부채가 많고요. 별로 안 좋네요. 예, 네, 일단 정리하세요. 주가 아니 이게 장기 투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업 내용이 좋은 편 아니에요. 재무 구조를 제가 보니까. 그래서 비중 줄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많이 갖고 계신 건 아니니까 정리하세요. 가끔 TCK 이미경 이거 그 특허 소송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특허 소송 때문에. 정리를 과감하게 하시든가 끝까지 가져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근데 기술력 있어요. 함부로 못합니다. 누가 여기 뛰어들기 어려워요. 업력도 오래됐고. 그래서 가져가시면 저는 회복은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반도체도 안 좋은데다가 특허소송 폐하기까지 이준 겁니다. 그래서 이를 꽉 다물고 잘 버티시든지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손실이 크시니까 타는 건 의미 없어요. 버텨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많이 오를수록 위험해요 주식은. 이렇게 예. 그 뒤에 이런 폭락이 또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고요. 시간은 최소한 3개월은 잡으셔야 됩니다. 3개월 4개월 예. 뭐 뭔가 모멘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스나 좋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테스나는 좋은 회사예요. 근데 와이파이 인수됐다고 저 모양이에요. 삼성이 스마트폰에 모바일 칩 만들면 얘가 검사 다 해줘요. 이미지 센서 카메라 이런 것도 해줘. 아, 너무 매력적인 회사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그동안 올랐다는 부담감, 와이파이라는 회사가 인수하면서 그거에 대한 의구심, 지수 급락, 반도체주 급락 뭐 다 꼬여버린 거죠. 예, 네, 좀 인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복은 어느 시점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크잉 똑같습니다. 다 지금 반도체 다 물어보셨는데 뭐 결론은 대동소이해요. 보유. 예, 장비주도 후공정 회사예요. 플리토는 지금 주가가 다시 무너지고 이 플리토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상반기 호실적. 인공지능 데이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합승용.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안 나왔네요. 기업 맞춤형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 한마디로 인공지능 서비스하는 업체네요. 번역도 해주고 그죠. 번역기 이런 거 하는 회사. 문제는 적자라는 게 문제겠죠. 돈을 못 버니까 매 분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라면 리스크일 것 같아요. 지금 5년째 적자 보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 아니 돈을 못 버니까 문제죠. 돈은 못 버는데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또 거기다 잔까지 안 좋으니까. 예, 근데 뭔가 있으니까 올라갔겠죠 여기까지. 인공지능 관련한 것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예, 가죠. 가보세요. 단 실적의 흑자 전환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22,000원 왔을 때는 손절매하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이요. 한신공영도 잘 가다가 또 저래요. 그러니까 요새 근데 다 안 좋아요. 건설주도. 영업정지 처분 이게 뭐 영업정지 처분도 좀 받은 것 같더라고 지난 이제 8월에. 예. 요게 아 말씀하신 대로 집행정지 이제 집행정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효력이 정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아직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재판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주가 엄청 쌉니다. 진짜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보유해 가시면 됩니다. 한솔로지 스틱스는 물류회사고요. 4,500원에 10%고요. 물류회사인데 이게 운임 회운사인가요? 한솔이? 돈 되게 잘 벌었고요. 2분기에. 예, 뭐 요새 물류 대란이니까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단, 보이시죠? 올라온 거. 이게 부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좋은 건 맞는데 실적도 좋아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인 것 같아요. 5배. 그래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매수가잖아요 거의. 그래서 어떨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오른 부담감이 일단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4,500원 깨지면 손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전 깨지면. 본전 안 깨지면 가지고는 가보세요. 일단 너무 오른 게 부담이에요 지금. 이런 장, 그러니까 요즘 장이 이렇게 오른 애들 조그만 악재 있으면 다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긴장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직 팔 필요는 없는데 뭐 매수 단가를 건들면 좀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랑이네 내 남매 아빠님 매수가 17,300원에 비중 20%세요. 이게 하나 시스템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인공위성 관련주. 지금 장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 되게 좋게 보는 기업인데 시장이 용납을 안 해요. 요즘에 많이 오른 거는 용납 안 합니다. 그냥 밀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유하시는 건 좋은데 본격적인 상승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좋은 기업은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 조금만 줄여보세요. 절반만 줄였다가 여기서 16,000원 깨질 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좀 편한 자리예요. 14,000원까지 이 두 군데거든요. 이 저 두 군데 혹시 오면 그때는 굉장히 저로이 찬스고 지금은 조금 비중 일부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인공위성 관련주죠. 되게 현대그린푸드도 리오프닝 수혜주고 언젠가 이제 사람들이 그 급식 또 하니까 거리두기 완화되면. 근데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빠진 거예요. 다시 원위치 됐죠. 들고 가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백화점 계열사죠. 네, 들고 가시고 모비스도 그냥 보유입니다. 뭐 별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보유. 네. 자동차 반도체 공급만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좀 답답합니다. 계속. 네, 목표주까지 아직 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세요. 효성 중공업은 수소 관련주인데 역시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거죠. 너무 많이 오른 게 문제예요. 보세요. 8,000원짜리가 10배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이미 시세가 10배 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손해신데 매수가로 만약에 회복이 된다 그러면 네, 비중을 줄이셔야 될 거예요. 비중도 너무 많으세요. 30%.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올 때 좀 줄이셔야 됩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10배 상승에 대한 부담감. 네. 효성 TNC도 그래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너무 올라서. 아니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른 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90만원 갔다 왔어요 이번에. 이거 보이세요. 절대 사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아무리 좋아도. 작년에 이제 20만원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인데 96만원 갔어요. 월요일 날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제 효성 TNC 비중을 계속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기다리시면. 근데 언제인지 모르니까 일단 반등을 기다려보셔도 되고 월요일 아침에 조금이라도 상승해주면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가게님이 BGF 7,000원 초반에 물려 계세요. 뭐 버텨야죠. 방법 없잖아요 지금. 네. 어떡합니까 지금. 주권 바닥인데. BGF 리테일 이제 지주사죠. 딱히 모멘텀은 없습니다. 순수한 그 지주사다 보니까 크게 매력은 없어요. 시총이 5,700억 정도 되고요. 적자도 많이 봐요. 보시면. 예, 실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올라올 때.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내려왔는데요. 7,700원이면 너무 비싸게 사셨죠 여기서. 네. 근데 지금 편의점,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편의점보다는 지주회사로 보시고. 아, 근데 2차전지 할 거면 이거 말고 지주사 말고 딴 걸 하시지 그랬어요. 안타깝네요. 이미 늦었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 좋은 기업인 거는 다 알려져 있고
또한 번에 매도 기회를 줄 거예요, 분명히. 그때 정리를 하세요. 그게 뭐 7천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여기서비쌀때사지마세요제발여기서사신거잖아요이럴때좀사지마세요이렇게이렇게계속올라가는데사면안되죠지금은역으로보면오히려살자리일수도있어요일단은인내하시고더사라는얘기는아니지만요 GS건설 DHDHK님 GS건설도주가는그냥지지부진합니다왔다갔다왔다갔다오르면빠지고내리면올라가고예건설공아니열기가식은게중요한게아니고공급을늘리느냐줄이느냐예요근데공급늘리는건맞는데공공을너무늘리면안좋고요민간을늘려줘야의미가있는거죠근데그공공을좋게보는이부분이이미주가에반영이됐어요그래서새로운뭔가가나와야됩니다안그러면네 GS 건설도그냥옆으로계속늘어지는거예요수출이회사인수했고예전에뭐모멘텀은많이있는데기본적으로주택경기에대한기대감이게생겨야되겠죠그때까지는좀재미없을것같습니다주가 LG 전자도뭐너무안좋죠고고주주님케빈님개인투자도많이샀고애플과이슈로한번올랐다가또빠지고요버티셔야될것같아요애플과될지안될지몰라요그거는아니 LG 전자는그런건아니에요그렇게뭐적정주가매길그건아니고요사업부가뭐그런건아니니까근데지금 PER 만말씀드릴게요기업이익대비해서 PER 이6배삼성전자가10배넘고기아가한9배되는것같고8배절대저평가맞습니다그러나저평가됐다고가는건아니에요모멘텀이생겨야됩니다그아무튼3분기실적추정치가좀다운되고애플카기대했던게무산됐잖아요지금안한지금자꾸안나오니까그래서그부분에대한반영이지금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요근데분명히쌉니다지금내년실적기준으로는요 PER 10배는받아야죠그러면은저기최고가가는거죠근데그걸아무도장담못해요내년에그실적이얼만큼나올지그걸누구도맞출수는없으니까그러니까지금이비쌀수도있고요정말쌀수도있어요그거는올해나오는실적들을계속체크하는수밖에는없다라고생각합니다아무튼지금은충분히빠진자리니까보유관점유지하시면좋아요 SK 는저는되게좋게봐요깽깡이니뭐모아야죠계속많이들으셨겠지만뭐걱정할기업은아닙니다예참이게이런기업들보면저도답답하지만진짜가족이신분들도되게힘들수밖에없어요그냥막무너지잖아요기업들이그냥예 PI 도일단은지수가좀안좋았고요거기에주가가너무많이올랐죠뭐이건예정된수순이에요그냥예그렇게보시는게맞는것같고예연말에또비수기에여기또뉴스도나와있는데실적이좀안좋을거래요예그러니까이런부분도주가에부정적으로작용을하겠죠그동안또워낙많이올랐고장기적으로는문제될건없어요근데이런부분들은조금부정적으로작용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여러분들이이런기업들볼때절대이런데서사는거아닙니다제가말씀드렸잖아요보유하는분들의영역이에요월봉상아무리좋아도이런구간에서비중을늘리는건아니에요이렇게올랐는데보이세요예이렇게충분히조정나올때들어가는거예요너무과하게올랐어요그러니까보유자의영역이지신규매수는아니에요그높은자리에서항상그걸꼭염두에두세요대표적인게이제덕산네오룩스같은것도제가이제언급을드릴때너무좋은데이제이런데서는제가건들지말라고한이유가다치거든요요런자리들이그래서이제뭐어쨌든내려오잖아요시장이망가지건어쨌든간에기다리면좋은위치까지는오긴와요주가는근데대부분못참고사요그냥좋다고하면그러니까지금 PI 도그러니까여기성와이님이결국에못참고좀사신것같아요당연히리포트야이런데좋게나오죠그건당연한거예요예근데위치도꼭보셔야된다는얘기예요그래서4분기이게실적좀부진얘기가나왔습니다지금연말에그래서주가는좀당분간지지부진할것같아요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 감이.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예 써 있습니다. 조정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당분간 조정 나오니까. 근데 그때 사란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그때 뭐 도망가란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또 좋아지니까 그 얘기니까 중장기 투자는 괜찮지만 단기로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단기로는 좀 오르기는 어려워요. 따따구리님 기아 아니 자동차를 다 사셨네요. 예, 그냥 다 사셨네요 자동차를.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가져가세요. 아니 어차피 합칠 이유도 없어요. 자동차로 그냥 올인하셨는데 이거는 좋은 포트는 아니에요. 하나만 해야죠. 예, 너무 자동차에 집중하셨어요. 현대차도 그리고 진짜 싸게 사셨으면 좋은데 다들 조금 높을 때 사셔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자동차 어디 도망 안 가니까 기다려보세요. 만도도 7만원에 사셨고 좋은데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자동차에 대한 지금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상화가 안 되니까 공급. 예. 근데 역으로 반도체가 공급이 잘 되면 또 바뀌는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가져가셔야 돼요. 합치지 마세요. 그냥 냅두시고 나중에 이제 매수가들이 회복되겠죠. 그때 매수가 회복되면은 정리를 하시고 하나로 합치세요. 매수가로 왔을 때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면 기아, 현대차면 현대차 이렇게 하나만 하세요. 뭐 이거저거 살 필요는 없어요. 진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힘내시고요. 원S님 덴티스도 아까 한번 봐드렸고 아 덴티스 투명 교정기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MC넥스 아까 설명드렸고 MC넥스도 버티셔야 되고 좋은 건 없어요 지금 당장. 힐라홀딩스도 의류회사잖아요. 미국의 의류사들 주가 폭락 다시 원위치 여기입니다. 예, 팔 이유는 없어요. 가져가시면 되고 아니 바꾸지 마세요.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단 올라올 때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그땐 다 정리하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단가 근처면 그때 줄이시고 그러지 않는다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 걸립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뭐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다 해드렸고요. 이제 한 50분 지났는데 뭐 다 보유해요. 사실 뭐 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진짜 안 좋은 기업 아닌 이상 뭐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것 같고 저도 이게 좀 웃으면서 방송 해드리고 싶은데 다 뭐 종목도 올라가고 물린 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러기는 너무 어렵고요. 시장도 이러니까. 예. 그래서 언젠간 좀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월도 좀 힘들게 출발을 했고 10월 첫날부터 급락했잖아요. 예. 11월 12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내심 발휘해 주시고 뭐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겨내면 그러니까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문제가 없으면 기다리시면 저는 회복된다. 미래가 좋아진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암울한 기업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자동차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공급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어차피 안 된다 자동차 이제. 예, 그 우려감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뀌고 현대차 잘해내고 있고 모빌리티 사업도 하고 뭐 극복해야죠. 미래가 안 보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생각. 힐라홀딩스도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리오프닝하고 의류 매출 좋아져야 되는데 원자재가 공급이 막 부족해서 급등하니까 수익성 악화. 예, 장기화되진 않겠지만 이게 시장에 발목을 잡는 거죠 기업들이. 근데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천천히 여유 가지시고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토요일인데 힘들 내시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언제 제가 웃으면서 참 예 아 너무 잘하셨네요 이런 상담을 저도 하고 싶은데 참 안타깝네요. 힘드네요. 예, 아무튼 힘들내시고 예, 제가 왜 자꾸 계속 그냥 보유하시라고만 하냐면 저도 이제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저도 매매하면서 이런 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결국엔 진짜 구조적으로 회사가 꺾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닌 이상 버텨야 돼요.
회사가 진짜 망가지는 거 아니었어. 올라오더라고 결국. 지금 막 짜증나지만. 그래서 잘 이겨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내세요. 이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